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피서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?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부캉스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도내 곳곳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작은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여 책을 읽습니다. 바깥은 30도를 웃돌지만 이곳은 냉방시설이 가동돼 쾌적합니다. 책 속 낱말의 뜻을 알아보고 단어를 이용해 자신만의 문장도 만들어봅니다.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도 한창입니다. 책을 매개로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힐링하는 시간입니다. 더울 때는 도서관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우선 너무 쾌적하고 그리고 이곳은 책도 있고 정말 시간이 있고 쉬고 싶을 때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.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도서관 내 자투리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준 건데 크기는 작지만 전문 음향시설을 갖춘 스튜디오입니다.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녹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을 그리고 많은 좀 사람들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친숙하게 그리고 와서 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지역 내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경기도 작은 도서관. 도내 376개의 작은 도서관은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. 그리고 또 가정의 전기료를 줄임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좀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지식 함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기도 작은 도서관이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의 쉼터이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